자, 여러분들 우리 효율적으로 저기다가 좀 적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수서 받는 거 있죠? 자수서? 맞지? 얘들아 여기가 정답지야?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 시험 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아예 세트 2시까지 또 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또 같이 한번 공부하셔야 돼. 여기 자수서에다가 너와 너희들이 필기하면서 정답지를 만들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그 공문 내용들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 효과가 배워갈 겁니다. 잠깐 이거 안 받은 사람? 자수서 받았어요? 다 있지? 여기다가 필기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토마토는 다 남아드렸죠? 그리고 지금 단어랑 내신 단어랑 올스 단어까지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맨 처음 문장부터 교과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좀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지만 물건 하시지 않으니까 좀 열심히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자, treasure out of trash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 쓰레기에서 나온 보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죠. 자, 첫 번째 본문 1입니다. 자, 본문 1에 나와 있는 거, new trends of urban renewal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리뉴얼 리줄. 자, 우리 리뉴얼이라는 게 뜻이 뭐뭐로 쓰이죠? 자, 자 뜻 쓰이는 거 첫 번째 뭐로 쓰이는 얘들아? 첫 번째로 쓰이는 건 재개발. 다시 한번 재개발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요 개선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뭐로 쓰이니? 갱신으로 쓰인다. 갱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부활이있는데 자, 도시에, 자, 도시에 리뉴얼의 자, 새로운 트렌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되겠죠, 얘들아? 맞지? 우리 단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도 같이 한번 챙겨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솔직히 교과서는 여러분 웬만하면 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혹은 이제 영자신문 외부지문에서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첫 번째 해볼게. 자, like any living organism.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라고 나와있지.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like는 뭐예요? 얘는요 전치사가 되겠죠 여러분. 자, 전치사는 여러분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혹은 뭐뭐같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처럼 혹은 뭐뭐같이라는 뜻.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cities. 자, 도시들은요, eventually, 결국, grow old and tired. 자, 젊은 늙은 상태로 되고요. 그리고요, 자, 지친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grow 동그라미. 자, 우리 grow 여기서 얘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2형식 동사고요. 그리고, 나라면 선생님이라면 참하실 때, tired, 일이 별표. 여러분 여기다가 현재분사 ing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오케이. 지가 도치가 아 지 도시가 지친 상태로 되는 거니까 ing가 한다고 ed가 나온다까지 체크해주세요. 어? 자 여기까지 됐냐?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 자 they cannot be left die.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요 cannot be left die. 자 뭐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be left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 뭐 썼다? 수동 표현인 거 조심해주세요. 수동인지 능동인지 장난친다. 맞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거 좀 틀리신 거 있는데, 이게 왜 뭐죠? 이게 왜 뭐예요? 얘들아, live 대표적인 몇 천씩 동그라미입니까? 자, 여기 위에 살짝만 적어봅시다. 자, 우리 live라는 거예요. 리브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입니다. 맞죠?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지? 자 근데 우리 수동으로 썼던 얘기는 누가 주어가 되겠죠? 누가 주어가 되겠니?
얘가 주머니인 거죠. 맞지? 얘가 앞으로 나와서 대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그들은요, 자, 그 도시들, 여기서 이 대인은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도시들은요, 중점 내버려질 수가 없고요. Constant effort. 자, 끊임없는 노력들이요. Should be made. 어떻게 됐네?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Be made라고 써주시고, 여러분 똑바로 쳐주시고, 수동 표현해주세요. 이번에 또 수동 표현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능수동으로 정말 주목력이 높으니까 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원래는요. Make effort. 자, 원래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make effort 하면 얘는요. 원래는 뭐야? 노력하다. 혹은 S가 이 뜻이거든요. S다 이 뜻인데 자, 그 끊임없는 노력들이라고 지금 수동태도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유관역을 전하실 수 있는 거 컨스턴트는 뭐야? 컨스턴트. 자, 컨스턴트는 지속적인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반영을 해 뭡니까? 앞에 뭐 치면 돼? 앞에다가 자, I am 붙이면 되겠습니다. In constant. 이 컨스턴트 써주시고요. 자, 얘는 무슨 뜻이니? 자, 비지속적입니다. 우리 유관이야 잘 챙겨줍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자, Breathe life into them.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동시들한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Breathe고요. 그 다음에 into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고요. 이 단어의 규칙을 해서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말을 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 알았니? 자, 같이 쓰면서 적어봅시다. 자, 어디 어디에 자, 뭘 부르는 거야? 생기나 혹은 활력을 자, 불어넣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해서 여러분 이까지 붙여진 동사입니다. 이거 하나 지금 뭐할까? 명사죠. 오케이? 어떻게 해요? 동사가 더 길잖아. 더 길잖아. 또 찐따 같은 벌써 이런 장땡입니다, 여러분. 알았니?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new buildings must be constructed.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새 건물들이요. must be constructed. 어떻게 된대요? 건축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네. 또 우리 하나 또 표시합시다. 자, 여기 있는 거 be constructed 이게 뭡니까? 수동으로 나왔다 있는 거 잘 표시해 주시고요. And old infrastructure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낡은 인프라들은요. 나 이제 인프라 하면 여러분 얘는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인프라가 얘기하는 거죠? 사회 기반 시설이죠. 얘가. 자, 기반시설들은요, 자, repaired, 수리되면 혹은 어떻게 됩니까? replaced, 있잖아. 교체되어준다고 했지. 자, 여러분, 여기 앞에도 똑같이 뭐가 생겼다 있습니까? must be가 생겼다 있습니다. 왜? 영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같이 반복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네들을, 아, must가 생겼겠구나. 그리고 여기 뒤에 repaired, replaced, 이리 있는 거 잘 체크해주세요. 알았니?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일단 부모들이 쭉 나가면 도식화해줄게요, 얘들아. 알았니? 우리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잡고. 자, 그 다음, if not이 있는 거. 자, if not 매치 쳐주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맞죠? 자, if not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얘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받고 있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if인데. 뭔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쓰면 되죠? 풀었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적어봅시다. 자, 얘를 풀었으면요. If new 자, 적어보세요. 자, if new buildings are not new buildings are not constructed and old infrastructure
is not repaired or replaced. 이런 식으로 바꿨을게요. 제가 이렇게 바꿨으면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지워도 괜찮아. 자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그렇지가 않으면은요 all city area 자 오래된 도시들은요 welcome to 어떻게 된대요? 폐업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come to 부정사를 붙여주시고요. 얘는 무슨 뜻이니? 자 come to 부정사. 자 우리 come to 부정사는요 쟤는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폐업이 되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시고요. 자 밑에 별표 하나 나한테는 서술형으로 정치 자 sorry 자 밑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헷갈리게 보실 아 조금 장난칠 수 있는 게요 첫 번째입니다. not enough입니다. not enough 동원을 쳐주세요. 자 우리 not라고 여러분 뭐라고 배웠니? 혹시 1과 학교에서 나갔어요? 전에 나갔어? 오케이 not enough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써봅시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별표 쳐놓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얘가 서술형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서술형 대비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be stressed라는 뭐가 나와있어? 순동 표현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애들아 같이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but 그러나요? In fact, 사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뚫어놓은 거 전화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주시고 most cities,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find it tricky라고 나와있는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볼게. 자, find it tricky to deal with the issue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지목적어 이런 애들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술형에서 정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표시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tricky why 붙습니다. why 붙어요? tricks 는 안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 잘 표시하라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얘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원래는요 자 원래는 find it 자 형용사 to 이제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의하는 것이 의하는 것이 자 뭐뭐 하다고 잠깐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뭐뭐 하다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서 쓰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오용시로 쓴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됐지? 이렇게 자, 하죠 What to do with the rundown parts of a city?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What to 부정사가 나왔네, 맞지? 여러분 얘가 우리 주어야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돼? 자, generate 자, 수일치 수일치 장난치는 거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rundown이라고 쓰면은 얘가 무슨 뜻이니? 자 그래서 지금 그 황폐한 도시의 황폐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가요 지금 자 generate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generate 하면 얘는 무슨 뜻이니? 발생시키다죠 자 발생시킵니다 혹은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야기하다는 뜻이죠 자 뭘 야기합니까? 자 hate the device 이렇게 했어요 열띤 토론 자 열띤 논쟁들을요 지금 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Among interested party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Interested 밑줄. 자, 우리 interested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얘가 무슨 뜻이야? 흥미가 있는 이 뜻이죠. 흥미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흥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자, 얘는요. 이해관계 이런 뜻이죠. 이해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서 얘는 누구를 픽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를 픽해야겠죠 얘들아 자
자, 그 다음에 자 party입니다. 자, 우리 party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파티할 때 그 파티도 있겠지만 여러분 얘는요, 자 소송이나 계약 같은 거에 대한 당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요, 뭐 단체는 뜻도 있어요. 단체는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 우리 소송 당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지금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따라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빨리 하고요. 다음 거 빨리 하고 조금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from local government to private properties owners 시작했어요. 자, from A to B 이만까지 알고 있죠, 얘들아? 맞죠? From A to B인데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to는 뭐예요? 이 to는 뭐죠? 여러분 여기 뭐가 생각돼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자, 자치 정부부터요. 자, 어디까지? 개인 부동산 소유주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보존주의자에서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까지. 뭐가 생겼니? 앞에 from이 생겼던 거겠죠. 오케이, from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this use, 자, use의 이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얘가 city를 꾸며주고 있네 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사용되지 않는, 자, districts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 사용되지 않는 그 구역들이요, are highly fought over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자, are highly fought over이라는 또 뭐가 나와서 수동이 나와있고요. highly는 ly가 나와있습니다. 저거 높게 아니고요, 심하게 매우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알았니? high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그러면은 그래,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가 도시카 같이 하고 나머지 마무리할게. 오케이? 세 명은 같은 반이에요? 학교? 아니야? 친구? 그건 같은 친구야? 작년에 같은 반이었어? 유민이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추천해줘서? 가봅시다.
그냥 얘기. 빨리 글 썼구나. 천천히 빨리 좀 써줘. 여러분들 하고 올 때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써져 있는데. 어, 유림이는 참 어머님이 빌려고 준 거고. 유림이는 어머님이 빌려고 오신 거예요? 오케이. 유민이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걸어서? 야, 걸어서 20분. 오늘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아, 버스 10시 15? 아, 버스가 10분에서 15분 걸린다 이 얘기하는구나. 자, 여러분 좀 이어서 가도 괜찮나요? 자, 도시과 할 건데요. 그 도시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살짝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처음에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요. 자, 도입 부분에서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도시는요, 지금 뭐와 같다고 얘기했지, 얘들아? 처음에? 지금 우리 방금 했잖아, 얘들아. 뭐 같아서 유기체가 같다고 했었죠, 맞지? 유기체와 같다고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맞죠? 자, 그래서요. 자, 유기체와 비슷한 건 도대체 뭔데?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늙고, 자, 지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얘들아. 자, 보자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도시들이 죽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도시들이 죽지 않도록 자 생명을 넣고 생명을 자 불어넣는 우리 브리스 나왔었죠? 불어넣는 꾸준한 컨스턴트 나왔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 필자는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필자가 여기까지만 했고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어. 아 우리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쭉쭉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지? 얘들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내신이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하는데 저랑 나중에 연습할까요? 첫문장 보고요 우리 이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 이런 걸 연습할 겁니다. 알았니? 첫 문장에서 between A and B가 나왔어? 그거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럼 이제 B자가 뭘 하겠다는 얘기는? B가 하겠다는 얘기겠죠? 맞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은요 첫 번째에서 주장, 아, 첫 번째에서 연구나 유명인사 그 다음에 유명인사 뭐 속담 이런 거 그럼 필자가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얘기한 결과를 가지고 주장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뭐 하는 거니? 반박하는 거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자, 새 건물로 건축하는 거죠. 새 건물로 자 건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낡은 인프라에 대해서 낡은 자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얘에 대해서 수리를 하시거나요. 혹은요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필자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얘들아. 자, 그런데요. 자,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까다롭다고 얘기했죠? 맞죠? 자, 까다롭다고 얘기했는데,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웠냐? 자, 적어봅시다. 자, 황폐화된. 자, 황폐화된 도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자, 황폐화된 도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자, 우리 뭐가 있었어요? 자, 자치 정부나,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소유주. 혹은요,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적자씨. 보존주의잖아.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업자까지. 얘네끼리 또 뭐가 있었어? 자, 논쟁이 있었었죠. 자,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내용까지 머릿속에 한번 흡수하세요. 준비, 시작! 자, 다 됐으면 뒷점 넘겨볼게요, 얘들아. 자, 뒷점 넘겨봅시다. 자, 뒷점 부분이네. 자, 첫 번째 동작은 A whole new start for the city was once a popular solution 이렇게 했어요. 자, 동시에 지금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한때 인기는 해결책이 하나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start 동그라미, 그 다음에 was 동그라미. 자, 우리 was 준비해야 됩니까? 수일치. 여러분 교과서 쉬운 거 알아요. 교과서 쉽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놓쳐서 나중에 틀려서는 너무 슬프잖아, 맞지? 지금 적으면서 잘 따라오자고, 얘들아. 자, 그래서요 도시를 완전히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이 이제 한때 인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다음 거 볼게. 다음 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저였으면 이거 조금 일단 여기다가 A라고 적어주세요. 순서 삽입으로 좀 될 것 같아. 오케이. 순서 삽입을 낼 것 같아요. 자, 딱 잘 짜여져 있거든요. A라고 적어주시고, 자, 밑에 this부터요. 자, 여기, 그, 이제, 여기, the historical trace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이 전체 끝까지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B라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적었어? 놓쳤구나. 오케이. 다시 한 번. 첫 번째랑 두 번째 줄까지, 여기까지가 A라고 적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Old buildings, 아, 네, this approach부터요. 자, 여기,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것까지. 전체 다 B. B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ecause of부터 끝까지 돼있지, 얘들아. 거기다가 C라고 적어줘. 자, ABC 우리 문장 삽입이나 혹은요, 여기 지칙 추론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자, 여기까지 됐어? 됐지?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자. 자, A lot of random urban areas were entirely white out. 이렇게 나와있어. 자, 여러분 urban areas 쓰고요. 자, were 나와있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소일치 적어주세요. 자, 소일치 잘 맞춰주시고요. were 다음에 went out 이렇게 나와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나와가지고 수동인구까지 잘 챙겨주죠. 그 다음, 자, entirely. 자, entirely, ny,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얘는요, 똑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게, completely. 이렇게도 한번 쓰겠죠. completely. 이렇게도 한번 쓰겠죠. 어? 자, 그래서요, 많은 황폐한 도시들을요, 완전히 밀어버렸대요. 자, 밀어버리고요. 자, 자. 밀어볼 때 in favor of입니다. 자, in favor of는요, 자, 뭐뭐를 선호해서 이 뜻이죠. 뭐뭐를 선호해서 혹은요, 찬성해서 이 뜻입니다. 자, 뭐에 찬성해서 얘들아, 자, massive redevelopment 이렇게 그랬어요. 자, 대량의 재개발에 찬성해서 도시를 쓸어버리는 게 지금 쓸어버렸대요. 자,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네. 자, 우리 대는요,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되는 거죠. 얘가 꾸며주는 선행사 누구야? 앞에 있는 massive redevelopment. 얘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대는요, 굳이 바꾸면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죠, 얘들아. 자, 그래서
그래서 대규모 여기 재개발에 찬성했다. 내가 이 대규모 재개발이 어떤 거야? That boom is the demands of the modern c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 및 지쳐주시고요. 자, 얘는 여기서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현대 도시의 그 충족을 맞추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자, 혹은요. 여기서 이 demands는 여러분 여기서 얘는 그냥 요구입니다. 수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모함에서 for housing. 자, 주거, transport, 운송, 그 다음에 사무실과 상업 공간에 대한 현대 도시의 수요 혹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략 그럴 수 있지. 이리 와. 이리 믿어 보소서. 표정이 저 새끼 뭐하는 거야? 이 표정은 맞아? 우리가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니? 유미야, 처음 봤는데 웃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리 다 여기 다 쳐봤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 자, all the buildings 이렇게 했어요. 자, 오래된 건물들은요, were torn down. 자, 내렸대요. 자, 철거되고 and were some replaced. 또, 대체가 되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were torn down 이라는 수동 나와 있는 거, 여기 수동이랑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수동이고요. 자, replacement 붙여주시고, replacement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뭘로 바꾸시냐면요, substitute로 바꾸겠습니다. substitute로 바꿀 수 있고, 자, 우리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런 걸 보고요, 단어의 법칙, 용법이랍니다. 영어는 usage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도 영어를 지극해 볼 거야. 거기서도 볼 때 왜 영어가 어렵냐면요, 용법 때문에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계속 말에 붙이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Replace A with B. 자, 이건데요. 자, 얘는요. Substitute A with B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얘네들 뜻 똑같습니다. 자, 얘네 뜻은요. 자, A를 B로 대체하다라고 준다. A를 B로 대체하다. 그래, 오늘 성공했네요. 우리 여러분들 웃겼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지원생 가능한 말이라도 들어본 사람 있어? 전 지원생. 네, 단발만 해야지. 어? 그냥 들어봤어? 아, 진짜? 오케이. 그러면은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처음이라서 유리민은 들어봤어? 들어봤어? 오케이. 우리 유민이는 못 들어봤잖아. 맞지? 내가 처음이잖아. 선생님 잠깐 좀 친해지고 싶어서 지원생 상대모사 하면서 좀 알려줘볼게. 너희들이 선생님 대박이에요. 오늘 선생님 딴 데서 하지 마요. 좀 평가 좀 해줘. 알았지? 우리 유민이는 계속 들었다 보면은 이제 지원생을 한 번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해볼게. 자, 얘들아. 자, we're turn down.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게 뭐니?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 반응 보니까 어때? 비슷해서 한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살짝 유민이 살짝 비슷해? 오케이, 성공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민이는 좀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나 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플레이스 하면 여러분 뭐가 나서 위드가 나왔죠, 얘들아, 맞지? 우리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게 위드를 왜 쓰냐면요, 왜 쓰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함께 공존이죠. 근데요 여러분 믿음아요, 사실 첫 번째로 맞아요, 공존이 맞아요. 공존이 맞는데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제로가 있어요. 오케이. 자, 바꿉니다. 이거를 이 제로 B로 바꾼다. 오케이. 전치사마다 각자의 그림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o 같은 건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괜찮니? 이렇게 지원하니까 아, 이걸 다 지웠어요. 자, 그
this approach to urban renewal area 이렇게 해서 urban renewal 이렇게 해서 자,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자, urban renewal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빈칸으로도 낼 수 있겠다 다른 말로 어렵게 하면 패러프리즘 할 수도 있겠지 얘들아 빈칸 나왔으면 여러분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뒤에 있는 may have been 자, may have pp 예, 무슨 뜻이니? 자, 자, 매일 적어두시고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 있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 뜻이죠. 자, 뭐였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얘는요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what? Fast, effective, 자, profitable 이렇게 했어요. 자. 아마 빠른 거요, 효과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이득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뭐하는 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뭔데? 이 디스 때문에 우리 순서가 이런 걸 정할 수 있다고. 이 디스가 뭐였어? 다 잃어버리는 거. 알았어? 자, 그리고요, but, 그러나요, true cost, 진정한 비용은 뭐라고? 진정한 비용은요, 난 이거 정말 싫었대. was ignored. 무시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놔서 아니 야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 이익이 된대 근데 뭐 비용이 무시됐다고 이게 뭐 개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맞지?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읽었죠? 이 진정한 비용이 뭐였어요? 뭐였니? 괜찮아 하면서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may have been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는 뭐야? was 가 나왔습니다 맞죠? 자 똑같이 여러분 얘네들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똑같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 똑같이 그냥 봐봐요 가봅니다. 살짝만 해볼까? 여러분, 저 동사 HPP 이거 뭐라고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왜 쓰는 거죠?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물어볼게. 1이나 알아보자. 자, 1번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2번 모르겠어요. 이름은 뭐야? 현재까지 오 그쵸 현재까지 응?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가요? 오 그랬어 우리 형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유민이 자 또 짜증나는 거 보여줄게 얘들아 자 조사의 비비 이거 뭐야? 이거 뭐죠? 투부정사 헬피비 완료부정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헬피비 이거 뭐죠? 완료동사라고 그러죠? 자 문제 얘네들 같은 개념일 거 아닙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얘가 왜 나온지 알려줄게 왜 나온지 자 기억하는 거 이해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암기할 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맨날 쉬는 헬피비 뭐 했었어 했는데 뭐 단절수칙 뭐 어쩔 수 없지 뭐 연습 거 아니야 왜 이런 게 아니에요 보자고 좀 찌다 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들어도 된다. 이건 이해하고 넘겨라. 아, 나 못해. Which my father bought. 맛있니? 잘 있었어? 자, 이거 틀린 거 있니, 언니? 저 틀린 거 있어, 없어? 저기요? 왜냐면, 왜 틀렸어,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오, 안 틀렸다. 여러분,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 야, 너 끝났어? 벌써? 어? 얘들아,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 맞지? 이것만 설명할게. 자, 얘들아 볼게요. 여기서 틀린 이유가 뭐예요? 태그, 내가 태그 갖고 있는 시간이랑 아빠가 나한테 사준 거라. 이게 꾸며주는 관계면서 맞지? 시간이라 그죠? 뭘 써야 돼? 뭐 써야 되지? 맞죠? 일단 따라와봐. 얘만 설명해 주고 끝낼게. 근데요, by를 뭐 쓸 수 있어? 자, 근데요, 내가 if I had a pen 이렇게 쓰고요. 여기 뭐 쓰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안 되죠? 뭐만 못 써야 될까? 아시는 분? 이미 알 것 같은데. 해브. 해브? 해피피?
공 얘들아 과거보다 더 이전시가 나타나는 거 우리 시제 뭐로 배웠어? 그렇지. 얘들아 이 개념이야? 이 개념이야? 다시 한번 얘를 보고요. 대과거라고요. 대과거라고 우리 뭐라고 배워? 얘는요 과거보다 더 이전시가 나타나는 거라고 배워. 따라올 수 있어? 볼게. 자 그러면은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우리 오늘 오늘이 학원 개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실장님한테 선착순으로 한 10명 하면은 100만 원씩 준대. 눈동물이 지금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은행이 좀 친해졌으니까 은행이 좀 예시를 줄게. 오케이. 자 나 혼자 친해졌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빨리 실장님 가면은 우리 여자님이 뿌려가지고 100만 원씩 준대. 그래서 빨리 나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그러면 세이 불안하지 말고 뻑큐 이러면서 그냥 자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야 너 가야 돼. 너 가야 돼. 영어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ou should go there.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맞지? 너 가야 돼. 이 얘기죠. 자, 근데 가야 되는데 우리 형이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진짜로 우리 유민이랑 유림이가 100만 원씩 하나만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형이가 앞을 싸면서 뛰어나갔는데 실장님이 야 끝났어. 선착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난 이제 우리 노래형이가 선생님 받았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아 너 갔었어야지. 갔었어야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상황이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should 하는 동사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얘에 대한 과거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영어는 should 이 있다는 거 있어? 없잖아. 자 다시 한번 아까는 had pp는 뭐예요? had pp는 과거를 나타내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should 다음에 You should have gone there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는데요. 볼게요. should죠. should는 우리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should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아,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should have been 나온 거죠. 이해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to have been도요. 예, 이거 이해하면 뭔데? 이게 다 이어진 개념입니다. 자, 선생님 구시예요. 구시가요. Seems to be cute. 자, 이 문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Mr. Cool seems to have been cute.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얘도 투명으로 뒤에 강력한 규칙이 있죠. 동사 원인이 되겠죠? 헤드핀핀 집어넣습니다. 아, 헤드핀핀 집어넣게. 집어넣기잖아요. 여러분, 그 씨가 지금 보기에는요, 이렇게 쓰면요, 지금 귀여워 보이는 거죠. 맞지? 이것은 뭘까? 얘에 대한 과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얘를 이리로 못 넣어가지고요,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니? 핸드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넣는 순간은요, 그 씨가 지금 보기엔 병신같이 생겼는데, 옛날에 귀여웠을 것 같아요. 얘네가 관통되는 의미예요. 이걸 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목표 나오면 기회를 알려줄 건데, 상대적 과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그래서 이거, 였을지도 모른다. 였을지도 엄청 과거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멀어서 한 번, 멀어서 한 번, 같이 쓰인 거죠. 따라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얘들아, 한 10분 더 해도 괜찮니? 10분만. 이거 유림이 한테 물어볼게. 해도 돼? 얘가 자체. 괜찮아? 오케이, 그래, 괜찮아? 자, 할게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써볼게요. 자, the historical trace of the of city spac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잡아서 가야 돼. 잡아서 지금 가야 될게요. 여기 아까 전에 the true cost was ignored. 진정한 비용이 무슨, 뭐지, 무시되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필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비용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걸 찾아봐야 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빈가침으로 나올 수 있다 얘기야. Historical trace 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역사적인 자 역사적인 지금 trace 자취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Of the city space. 자 도시경관의 그 역사적인 자취가요. Were erased. 어떻게 될까요? 삭제되었다. 알았니? 자 그래서 trace 다음에 저 were이라는 뭐가 나와서 소리일치 나올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1번 자 우리 진정한 비용 이거 진정한 비용 첫 번째죠. 아 진정한 비용 1번 이렇게 씁시다. 뭐라고? 역사적으로 지금 유명한 그 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얘기야. 왜? 도시 다 쓸어버리니까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and resident who remitted on me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거주민인데요. 자, 자 주민입니다. 원래 얘가 리사이드에서 나왔어요. 살다 거주하다 맞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은 레지던트고요. 우리 의사 중에서 레지던트가 있죠. 걔 병원에서 계속 살죠. 그래서 걔가 레지던트예요. 알았니? 자, 볼게. 우리는 리미티드 맨스 이렇게 했어요. 자, 제한적인 맨스 나이스 맨스를 줘요. 자, 우리 맨스라는 녀석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단이나 혹은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자금이나 돈, 재력, 한마디로 이 뜻입니다. 알았니? 자, 제한적인 지금 돈을 가진 우리 주민들은요, were driven from their homes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대요? 집에서 지금 쫓겨났대요. 맞죠? 자, 우리 드라이브가 뭔가 몰아내다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원래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수동으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잘 표시해 주시고요. 드라이브는 다시 한번 몰아내 한번 내쫓다 이 뜻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자, 어디에서? In the newly redeveloped neighborhoods 이렇게 했어요. 새로 재개발된 네이버후드 나오면 여러분 그냥 동네라고 쓰겠어요. 오케이. 뭐 이웃 주민 뭐 이렇게 해서 말고요. 자, 동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리디벨롭드 1이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이거는 능수동 이러면 이 개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진지하면 이게 사라지고요. 두 번째 진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진지하면요. 얘가 지금 쫓겨나는 거죠. 맞죠? 뭔가 이게 됐어? 진지한데, 미안, 진정한. 미안, 미안하다, 얘가. 진정한. 쓰고 나서 뭔 진지한 게 뭐야, 이랬었는데. 진정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됐니?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because of disregard for the human aspect 이렇게 나있어요. 아,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죠. because of입니다. because of랑 because의 차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because of는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because는요, 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점. 예, 얘는 뭐야? 접속사니까. 그 점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문맥상에서 자, 얘가 지금 disregard가 뭐니? 자, 이런 무시 때문에 위에 있는 이렇게 무시한 거죠, 지금. 맞지? 자, 진정한 이유 계속 무시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얘 regard이라는 거. 자, 얘 우리 마녀로 regard가 있다는 거. disregard에 대한 마녀. 자, 우리 regard. 얘는 뭐야? 관심이나 고려. 이걸 얘기하면 되죠. 관심 혹은 고려. 자, 이런 인간적인, 자, for the human aspect 이라고 해서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나와있는 human aspect 얘가 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이 진정한 이유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순서가 지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연결해 준 거야, 얘들아. 자, new perspective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발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지금 시간 있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spec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는 사실 보다가 칩니다. 어원으로 보다예요. 그래서 inspect 하면 안을 들여다보니까 도서하는 거고요. 리스펙트하면 뒤로 봐서 보는 거니까 존경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나는 좀 어려다가 레트로스펙트 이렇게 쓰면 과거로 보는 거니까 대상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빛을 과학시간에 몇은 모르겠지만 빛을 써가지고 빛을 이렇게 해서 쫙 분산시키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빛을 보여주는 거죠. 맞지? 이게 어원입니다. 어원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To look at urban renewal 이렇게 했어요. 자,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야. Urban growth 이렇게 했어요. 자, Urban PP 아, 자, Urban PP 매출 자, 자, 얘는 뭡니까? 우리 진행수동이죠. 자, 진행수동입니다. 자, 그래서 관점들이요. Urban growth and focus 점점 더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다. 이게 어떤 거지? 그 다음 하이픈 나왔네. 우리 하이픈 나오면 뭐예요? 지금 부연 설명을 주는 거야. 근데 누구 부연 설명을 주고 있어 얘들아? 뭐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New Perspective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 More creative. 자, 더 창조적이고요. More community friendly 이렇게 했어요. 더 공동체 친화적이고요. And better at preserving the city.
architectural heritage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으면요. 그리고요. 자 am, ing죠. 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있는 거.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ing 있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자리엔 투부 전사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맞지? 자 a city architecture heritage 이렇게 나왔어요. 자 heritage 하면은요. 얘는요. 자 문화 유산이죠. 계열과 뭔가 저게 상속하다는 의미예요. 저게. 자, 얘들아 여기까지 다 정리됐어. 정리됐니? 자, 그러면은요. 몇시야? 자, 약속대로 10분이 지났는데 2시 가면 괜찮죠? 2시가 아 잠깐만 어머니 무슨 일 봤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2시까지 이어서 할게요. 얘들아 알았지? 자 숙제 하는 게 하겠습니다. 숙제는 제가 여러분들 저거 통합분 준 거 있죠? 그거 오늘 나간 부분까지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알았지? 자, any question? 질문. 이거 무슨 거? 어, 무슨 거? 야, 선생님. 잠깐만.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이거 써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갑니다. 오늘 좀 보내죠.